지금 저기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움직이는 이게 핀만 있으면 저절로 움직인대요.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그게 화면이 움직여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게 맞을까 생각하다가 그죠? 새소리도 나고 참 좋죠, 그죠? 아침이에요. 아침 6시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오렌지 랜디 제라륨이라요. 꽃이 너무 예쁘죠? 나비 모양이죠. 나비한테 무당벌레가 날아왔어요. 제가 잔머리 대왕이에요. 그게 뭔가에 하나 딱 꽂히면 그것만 생각해요. 요새는 시간에 이거에 꽂히니까 화면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움직여야 되면 뭘까? 어차피 나는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서 저 갖다 놨어요. 잔머리 대왕이죠. 2,000원 쳤어요. 다이소. 혹시 어지럽진 않나요? 어지러우면 입만 보이게 할까요? 까딱까딱한 게좀 어질려나? 입만 보이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제가 겹사피니아가 넓은 화분이 입구가 넓은 화분이 필요해서 샀는데 밑에 이렇게 물받침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야지 또 흔들리더라고요.
안에는 지금 많은 게 폈어요. 많은 꽃들도 지금 다시 이렇게 다시 피고 지고 해요. 뱀딸기도 열렸고, 그냥 사람이 먹는 딸기도 열렸고, 찔레장미도 폈고, 미니장미도 폈고, 지금 여기 앞에 전번에 이제 야옹이가 먹을 수 있는 다이소 그를 컨텐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성공 안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앞에 심어져 있어요. 그냥 지금 모종판에 있어서 다시 하단에 옮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사료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이, 길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료 먹고는 저를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쳐다보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단에 심으면 안 그래도 개들은 우리 집에 살고 싶은데 야옹이 때문에 못 오니까 야옹이가 걔네들이 밥을 먹고 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짝 긴장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지 저한테 와서 자는 시간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모종 포트에 지금 4개씩, 3개씩 심어 놨거든요. 옮겨 심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야옹이가 얘가 말랐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생 거는 뜯어먹을 생각 아예 안 하는데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요새 길고양이들이 많이 말랐어요. 너무 많이 말라서 진짜 제가 봐도 제 병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걔네들 위해서 따로 비안 맞는데 매일 사료를 채워놔요. 근데 매일 채워놔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와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집 아까 뒤편에 두 군데 놔두는데 두 군데 매일 다시 채워놔야 돼요. 진짜 많이 먹어요. 고양이들은 담장 그 높은 데를 뛰어 올라와서 먹고 가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 보면 되게 반가워해요. 저한테 야옹이 냄새, 이제 고양이 냄새가 나니까 좀 따르는 것 같아요. 따르는데, 근데 야옹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요. 해색이를 좋아하면서도 내가 해색이한테 잘해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지가 해색이하고 친한 거는 관계없는데 내가 해색이한테 잘해주는 거는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야옹이가 착한데 제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착한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우울해요. 다른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사료통 저렇게 따로 놔두고 나서부터 굉장히 저한테 더 부비해요. 제 옷에 하고 신랑 옷에 고양이 야옹이 털이 굉장히 많이 묻었어요. 그게 참 스트레스 받나 봐요. 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니까. 뭐 저는 그냥 사료만 좀더 사면 되니까. 좋은 마음에 하는데 야옹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가 봐요. 지금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마르고, 그리고 자하고, 신랑한테 많이,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애교를 부려요. 그런 거 보면 또 애처롭죠. 예전에 시크했거든요. 시크하면서 애교 부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말도 잘 듣고, 그래요. 새벽에 지금 반팔 입고 있으니까 살짝 추운 듯이 쌀쌀하고 그래요. 그런데 쌀쌀한데 시원해요. 목마가렛이 다시 예쁘게 피고 있고요. 제가 로렐리안가? 청색. 이라 그래요. 보라색하고 청색하고 섞였는 거. 제가 진짜 사람들이 저기 조금 폈을 때는 제가 이쁘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기 햇볕이 나면 자가 찬란해요. 하면서는 그렇게 찬란하게 쨍하게 안 잡히는데 제 눈에는 낮에 와서 보면 쨍한 게 찬란해요. 이게 카메라에 잡히는 색과 그냥 눈으로 보는 색이 조금은 달라요. 이게 쨍하게 제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꽃을 키우는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비댄스도 예쁘고 다시 꽃이 졌다가 다시 펴요. 이게 걸음의 힘인 것 같아요. 다이소에 화분 걸음을 다 넣어줬어요. 새로 싹 다. 다이소 화분 걸음이 그게 한 통에 화분 걸음 2,000원 하거든요. 그게 한 5통 들어갔어요. 그냥 비료 뿌려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뿌리긴 뿌려봤어요. 비료도 좀. 근데 비료는 뿌려가 티가 안 나는데
다이소 화분걸음을 딱 넣고 나서 한 보름 일주일 사이에 화분이나 화초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뭐든지 좀더 신경 쓰고 잘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외발톱이 어떻게 보면 예뻐요. 근데 그냥 내 거다 예쁘다 생각하면 외발톱이 예쁜데 사실 옷에 외발톱이 진짜 예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거기에 비해서 안 예쁜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뭐 외발톱 예뻐요. 그리고 일단은 외발톱 뭐좀 쪼매는 거 샀는데 저렇게 엄청 커서 저한테 꽃을 지금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저 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기뻐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지려고 하니까 이제 나 간다. 나 매발톱 꽃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이러니까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사람 마음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지금 폈어요. 아, 이렇게 지금 폈는데 낮 되면 더 활짝 필것 같아요. 낮 달맞이 분홍색 낮 달맞이도 폈고 향도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루미네 힐링 가든님이 길을 하단에 함부로 들이지 말라 하더라고요. 이게 번식력이 끝장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왜 보통 우리가 달맞이꽃 걔들 번식력 참 좋거든요. 잘안 죽고 걔 달맞이꽃 들이 가면 천지 삐까리잖아요. 사실 뭐 저희 그 농장에 가도 달맞이꽃 천지 삐까리예요. 저게 이제 신랑한테는 우리 신랑님한테는 절대 저게 달맞이꽃이란 말은 안 했어요. 했으면 아마 또 기절할 거예요. 저런 걸또 사다가 심었다고. 아, 근데 가격은 저렴했어요. 1,500원 주고 샀어요. 가격 저렴한 거에 눈이 돌아갔어요. 거의 싼 거를 많이 뭐 2,000원짜리 수국이 제일 비싸죠. 수국을 제가 8,000원 줬나? 수국만 조금 가격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뭐 2,000원, 3,500원, 3,000원. 아, 카네이션 5,000원이구나. 카네이션 5,000원. 달리아가. 아, 달리아 좀돈좀 줘. 달리아 얼마였더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가격대가 다 조금 부담 안 가는 선에서 그때그때 조금씩 사가 모아서 심었어요. 저는 부추꽃도 좋아하고요. 밭꽃도 좋아해요. 이 꽃이란 꽃은 다 좋아해요. 예뻐서 좋고, 화려해서 좋고, 작아서 좋고, 자세히 봐서 이뻐서 좋고. 그래요. 여기
누운 주름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야생에서는 시골 분들은 잡초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운 주름 꽃이 참 이뻐요. 야생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 누운 주름 꽃이죠. 네. 하단에 지금 몇 군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갱잎밥도 사실은 이제 하초에 긁어치면 뽑고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체력이 안 돼서 못 뽑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들도 같이 이렇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죠. 질 거겠죠. 그리고 저그 뭐예요? 제가 더덕을 화분에 심어봤어요. 저 성공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거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쁘게 저게 뭐고 어활이 이렇게 저거 받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덩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해놓긴 해놨던데 그거에 만은 넘더라고요. 오, 저는 일단은 화분 두개 만들어서 성공은 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에요. 저기서 더 꾸며야 될지 그냥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고 공개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 중이고 그리고 고구마도 제가 순을 이제 잎을 냈죠. 물에 담가서 고구마 잎을 이렇게 순을 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내게 하는 거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돼요. 진짜 귀찮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라이에다가 심어서 콘텐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 것인지 또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맨날 그런 거 고민해요. 아, 내가 뭘 할까? 뭘 만들까? 그런 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하루 해가 잘 가잖아요. 또 다른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잡생각도 안 하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찍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댓글 숙제하는 거는 힘들긴 힘들어요.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위주로 제가 그분 영상들을 풀 시청을 하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다 보고, 그, 이제 옷에는, 신랑 공폰, 그 다음에 태블릿, 컴퓨터, 내 휴대폰, 총동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 부르고 애를 써.